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에 의한, 질문을 위한, 질문의 과학. 질문 큐.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얼마나 그 명확하게 검증된 내용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산모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증거들이 충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많이 인정이 되는 건데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폐를 유발한다 하는 거는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얼마나 그 강력한 증거들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말씀드려야죠. 네, 저희 사실, 필드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그 잘못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전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전에는 그 백신에 그 납 성분하고 비슷한 그런 성분이 조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도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미국의 그 CDC라고 질병통제본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오히려 이런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백신 접종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랑 일반 여러분들이랑 그런 잘못된 정보들도 서로 있으면 서로 고치고 저희도 그 말씀도 듣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세 명이 증언을 해드리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그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더 벌어졌는지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 그 교과서를 보면 근거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 아마 지금 저희가 아까 토의했던 거하고 굉장히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렸을 때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경험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뇌가 굉장히 어린 시기에는 굉장히 뇌가 굉장히 가속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 구조가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이게 원활한 어떤 형태로 패턴으로 뇌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이제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더 큰 자극이 오거나 이랬을 때 보통 정상적으로 자란 이제 뇌의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항성이 생겨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대를 받으면 반드시 자폐가 생긴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자폐의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네, 추가로. 그 자폐까지는 아니고 그 이전에 그 쥐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쥐 어미 중에서도 새끼를 잘 돌보는 어미가 있고 뭐 잘 돌보지 않는 어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새끼 쥐를 잘 돌보지 않는 어미에 이렇게 항상 오랜 기간 노출을 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그 말씀하신 학대 일종의 그런 실험적인 형태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나중에 그 새끼 쥐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리셉터의 발현을 조절하는 부위에 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발현을 억제하는 그 양상으로 많이 발현 이렇게 형태가 변해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학대를 받은 일종의 학대를 받은 생쥐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감소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중에 얘가 자라면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시인데, 그러니까 환경하고 유전자가 계속 소통하고, 그래서 환경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유전자의 발현은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성을 다시 또 바꾸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고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쥐놈을 유전자를 다 파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로 따지면 물리적인 지도만 완성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이제 기능적인 지도가 완성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지도는 다 파악이 됐는데 어디에 가면 예를 들면 무슨 맛있는 집이 있고 어디에 가면 뭐 그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로가 있고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지도를 완성하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를 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1, 2% 정도밖에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복잡성이 높은 그런 이유고 거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유전체, 정상인의 유전체, 환자의 유전체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몇백 명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몇천 명 단위까지 왔고요. 지금 벌써 몇만 명 이야기도 이제 간혹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후, 아마도 20년 후에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민 전체가 그 유전체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서로 이제 다른 사람의 유전체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컴퓨터의 능력도 뛰어나고 계산 능력도 뛰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정보의 양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희 같은 과학자들이 아마 들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들으냐면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이제 대중들한테 준다 이거죠. 거기에는 이제 과학자들의 책임도 사실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같이 이제 기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거 얻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데 이제 아마 쉽게 이걸 우리가 풀 수 있다고 처음에 아마 기대감을 드린 게 아마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지금 김은중 교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신 대로 이제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단시간 안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인식하는 수준에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늘 보여주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러니까 지름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비록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한테 설득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아마 앞으로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저희 과학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휴먼지놈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우리 뇌과학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서울 우리가 시내를 보자면은 이제 서울시 안에 굉장히 많은 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어디에는 무슨 구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구가 있고 한강이 있고 다리가 몇 개 있고 요 정도 안 수준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된다. 어떻게 가면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겠다. 요 정도 정보를 아는 건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매달 며칠 몇 시에 저희가 똑같은 길을 갈 때 교통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 정도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을 탁 내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이 아직 그런 궁금증을 완벽하게 답을 하기에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냅스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경 전달의 효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냅스 중에서 당연히 흥해야 하는 시냅스들은 계속 흥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 시냅스들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떤 회로가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산만한 다른 회로들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제대로 된 정상적인 회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당연히 죽어야 되는 다른 회로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면, 만약 시냅스의 가소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 회로가 엉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거고 자폐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시냅스의 가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어떤 매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또 심지어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내보고 있다든지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사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너무 말랑말랑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 자극에 근거해서 뇌가 변하거든요. 시냅스가 변하고 회로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과도한 어떤 외부 자극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신경 회로가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느 시기가 돼서 정상화되면 다행이겠지만 계속 가버리면은 정상적인 신경회로 발달도 막고 그 비정상적인 신경회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또 아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유전자만 갖고도 위험 수준에 있었던 아이들이 좀 안전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시너지가 생겨갖고 증폭이 되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원인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자폐 발병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폐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그 유해한 매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안 좋은 뭐 공기도 나빠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너무 정교하게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일찌감치 옛날에는 조금 이상해도 그냥 집에서 그냥 형제들하고 니들이 알아서 커라 그러는데 요즘은 꼭 병원에 손잡고 가서 정교하게 검사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자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자폐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또 사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한 네다섯 배 자폐 유병률이 높고 ADHD도 그렇습니다. 특히 요 두 가지 질환이 그런데요. 그럼 왜 그렇게 남자아이들한테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바는 아니고 상당히 재미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말씀해 주시고 사실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자폐 유병률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어린아이들이 숫자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건지 예를 들면은 뭐 필요 이상으로 뭐 약물을 치료하게 된다거나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그 유병률 관련해서는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한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고향 스터디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고향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과 또 이제 재미 한국 과학자가 같이 해서 그 결과를 냈었던 건데요. 거기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유병률이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높으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답은 그 몇 년 후에 그래서 다시 미국의 CDC라는 기관에서 다시 스터디를 했는데 거의 한국에서 나온 것만큼 미국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아주 유별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때 한국의 사이언티스트들과 또 의사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정교한 방법과 정말 자세히 스터디를 해갖고 유병률을 제대로 찾아냈다 하는 게 아마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약물 치료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사회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A라는 약물을 전혀 성격이 다른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을 하기도 해요. ADHD에 사용하는 약물을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용량 같은 걸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그 해법은 그래서 아무래도 신경회로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현재 신경생물학자 대부분의 아마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큰 챌린지는 도대체 신경회로가 어떻게 개체의 행동으로 가겠냐 이거죠.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화살표 하나로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제 계산이라고 컴퓨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대체 신경회로가 어떻게 컴퓨테이션 돼가지고 개체의 행동으로 나타나냐 이거죠. 거기가 완전 블랙박스예요.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한의학적인 방법을 뭐 이용한다던가 아까 뭐 미네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어떤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실제로 치료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들은 그 장내 세균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자폐를 또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증상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 모든 원인이라는 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자폐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다 원인 유전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치료가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먼 미래에는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아마도 치료가 가야 될 것이고 그러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이올로지를 좀 더 꼼꼼하게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게 아마 첫 번째 과정이 아닐까. 아직도 지금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겠지만 아직 그거를 저희가 뭐 앉아서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좀 시기가 아직 아니지 않을까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약물 하나에만 의존하면은 용량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부작용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약물을 한 중간 정도는 낮추고 그다음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약물 치료 효과를 누리면서도 기타 다른 각도로 또 치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해서 그 콤비네이션으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성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도 역시 오늘 주제랑 마찬가지로 유전자랑 뭐 그 밖에서 나오는 환경의 상호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의 발현 레벨이 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 계신 김철은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뭐 엠글루알이라고 하는 수용체의 레벨에 따라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동일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뭐 개인차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기억하고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뭐 외부 스트레스가 기억 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억이 과연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최근에 보니까 그런 연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그 생주에서 일어났던 실험인데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행복했던 그 기억을 되돌려주면 그 서킷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스트레스에 동일한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그 우울증이나 뭐 그런 행동이 덜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행복했던 기억 이런 서킷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그것이 뭐 그런 반응성을 높여주는 거고 반대로 뭐 그런 뭐 폭력적인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어느 순간 다시 되살아나면 그것도 어느 정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도 거기 지금 제주과학고에 계신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제가 폭력성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폭력도 굉장히 이제 우리 생지에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폭력에 관련되는 뇌신경 회로 같은 거를 찾는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폭력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신경 회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활성을 올려주거나 낮춰주면 폭력성을 행동을 굉장히 짧은 속도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지금 한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폭력성은 남성한테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여성보다.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쥐를 거세를 시키면은 폭력성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 이렇게 쥐 케이지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남성지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지나다니면서 뭐 오줌도 싸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생지를 넣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성지를 넣어주면 격렬하게 둘이 싸워요. 근데 만약에 거세가 된 남성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성지를 넣어주면 전혀 싸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전자나 신경회로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남학생이시니까 아무래도 여학생보다는 좀 그런 거 조심하셔가지고 그런 게 낫겠죠 아무래도.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역시 그러니까 폭력성 또는 이제 공격성이라 그러는데 aggression이라 그러는데 유전자도 관여하고 환경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잘못되면은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자폐라든지 ADHD, 조현병 이런 모델 마우스에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마우스들을 이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주면은 그 폭력성이 좀 수그러들고 싸우는 아이들끼리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정말 말도 못하게 서로 심하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